안녕하세요. 남튜버 강재환입니다. 오늘 모처럼 어장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선회도 먹고 싶고 사먹기는 돈이 아깝고 그래서 한번 낚아보려고요. 낚시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는 저희 어장 바로 앞입니다. 작업장 앞에. 따라오시죠. 요 괜찮겠죠? 여기는 저희 작업장 공장 바로 앞입니다. 아! 구독! 해주소이.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은 안 낳겠습니까? 채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때에 3000번 반달구슬 끼고 찌는 0.5 푸슨 고무를 끼고 이것도 0.5 수용 봉돈 그리고 이제 50kg 정도의 좁쌀 봉들 하나 물렸습니다. 바늘은 합성동 바늘 4호 이렇게 재배는 간단하게 대충 했습니다. 이쁘게 맛있게 보이게 깼습니다. 이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하노 지금 재배를 하루종일 합니다. 하루종일. 자, 슬레이는 캐스팅에 들어갑니다. 어이, 먹고, 찍으면 깔아 안 잡히노.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쪽팔립니다. 찍지 마세요. 이건 편집. 바다 안 보여서. 바다 엄청 봅니다. 오늘 고기 아마 안 뜯깁니다. 아니 사실 저번에 여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낚시 하시는 분이 오시더만은 감생이를 두 마리 낚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생이 낚시보다는 파워풀한 참돔, 방어 그런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됐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챙기라. 한번 내기가 말래. 뭐 내기할까요? 탕수육 한 그릇 됐나? 탕수육. 탕수육이다. 예. 나중에 형님, 사장이 돼서 사야 된다. 그러면 없다.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40cm 이상 되는 감성도 누가 많이 낚기 내기를 합니다. 아, 짬뽕 두 그릇. 탕수육 대체 한 그릇. 소주 두 병. 왔습니다. 뭐고? 문질이야 이거. 양봉입니다. 아유, 문질. 양봉입니다. 양봉이 깨끗한 바다에 사는 겁니다. 요 통영 말로 문조리랍니다. 문조리. 네 해침은 맛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기 요 조디 정확하게 걸리지.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 채하라. 이게 고기입니다, 이게. 채하라, 채하라. 한번 뿌리는 게 아니고요. 채하라. 아이고, 씨. 그 고기가 욕한다. 자, 이건 방생하겠습니다. 고기 같다, 그 고기. 아, 씨. 쪽팔리고 그래, 진짜. 손만 어때요? 생기십니다. 손맛이 생깁니다. 손맛입니다. 저 같으면 생필에서 몰래 살 뿌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튜버 강재환입니다. 아, 어제 바람 감성이나 그러고 가가지고 어젯밤 피봤습니다. 피봤어요. 한 마리도 못 났고 오늘 쪽팔려서 오늘 참돔으로 복수하러 왔습니다. 복수전. 바다에 복수하러 왔습니다. 오늘 참돔 한번 잡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따라오시죠. 오늘도 솔직히 꼴방하면 안 됩니다. 생피한데 자신 있으세요? 오늘요? 당연히 자신 있죠. 어제
고기 밥만 줘 가지고 오늘은 나가야죠. 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해가 뜨네요. 어휴, 꿀렁거리네. 이제부터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참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파도도 좀 있네요. 명수님 멀미 하는 거 아이가? 괜찮나? 멀미가 뭡니까? 자. 오늘 날씨 좋습니다. 날씨 좋나? 어제보다 좋습니다. 저는 어제 한 마리 낚았습니다. 손마 좀 이따 보십시오. 뜻밥으로 고기를 모으겠습니다. 오늘 카고 낚시 낚입니다. 꼬라박기 청 깨찌릉이 비상금입니다. 오늘의 첫 캐스팅입니다. 고기 낚으면 좋겠지만 고기 못 낚아도 뭐 이 경치 보십시오. 치기 듭니다. 힐링도 할 겸 아마 스트레스도 좀 풀고 생각도 하고 여기서 고기가 한두 마리 낚으면 금상첨화겠지요. 뭐 세어라 내어라 하면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먹을까? 낚시도 안 되는데, 엄마. 맹수야. 예. 해라, 밥 먹자. 그래. 구워 먹고 낚을 거 아닙니까? 형님은 충무김 봐. 내 사람들이 일할 때 급하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맛있지? 저희도 밥을 먹어야죠. 물고기만 밥 줄 수 없으니까. 와. 한번 보자. 먹읍시다. 아이고 배도 고프고 고기도 안 낚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입에 나고 뭐야? 없을 만한 건데. 맛있습니다. 찌개 맛이에. 빨리만 찍어주지 바로. 여기다가 툭 트임 받아보지. 매력 여기 찼어. 들었군 내가. 아나구나. 고기 한 마리 못 낚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씁쓸합니다. 저는 한 마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고기가. 고기 아닙니까? 햄을 한 마리 잡아서 소만 봤다 아닙니까? 아휴, 이게 어렵네, 어려워. 마음 같지 않네.